코로나19로 경제가 가라앉자 몇몇 회사들이 공장과 대리점을 폐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일자리를 잃거나 잃게 될 위기에 놓인 노동계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본격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주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울산으로 이전한 대우버스 공장에 노조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 지회장은 삭발까지 하며 생존권 사수에 나섰습니다. 회사가 지속적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19에 따른 고객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15일부터 울산 공장 생산 라인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회사가 베트남 공장 육성을 위해 일방적으로 울산 공장 폐쇄를 추진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모두 다 길거리로 내몰면서 또다시 울산 땅을 팔고 베트남으로 이전하겠다고 합니다. 롯데택배 조합원들은 시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롯데택배 측이 최근 노조 지회가 생기거나 노조원이 많은 울산 대리점의 문을 닫으면서 노동자 수십 명이 해고됐다는 겁니다. 6월 1일 날 출근하니까 저희 사범 코드가 다 삭제가 된 상태였죠. 한마디로 해서 저희는 하루아침에 길거리를 내앉은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여기에 지난해 임금 협상도 진척이 없는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안 문제 해결과 임단협 조속 타결을 촉구하는 집회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이 노동자 일자리를 위협하는 만큼 행정의 중재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